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휴 간신히 들어왔다. 예, 어서 오세요. 야이 시바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후드, 나 집업 후드 하나만 줘봐. 혹시 빨간 거 드릴까요? 빨간 거줘 그냥.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1kg 빠졌어요. 저 1kg 빠졌어요, 여러분들. 112kg 됐어요.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예? 저 어떡하죠? 34개 감사합니다. 맨주먹 살인마님. 33개, 34개. 고맙습니다. 어쩌라고요? 예, 빠졌다고요. 빠졌다고요. 그냥 똥싼 거잖아. 예? 빠졌다고요. 간식이요? 아니? 그냥 빠졌어요. 어쩌지, 어쩌지? 살 빠져서 어쩌지? 니 1kg 빠졌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다. 오토바이가 불쌍해. 왜 바이크 얘기하세요? 뭘 어떻게 해, 개시발. 눈 땡이려나 더 빼. 어서오세요. 그거 거진 몸무게야. 아니야, 진심 몸무게야. 애들 벌룬 뒤지게 힘들게 모아서 이제야 전자녀 쏴본다. 이 낭낭한 생뚝돼지 나의 밥친구 푸드야. 똥카시 해줄까? 비응신. 응, 다시 찌면 그만이야.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성장천 할 거예요.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 내가 이거 이 노래 한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요. 술 한잔해서 네가 보고 싶어서 네가 싫어하는 담배도 끊고 술도 했어. 친구야, 응, 다시 처음부터 너가 2kg 빠진 친구가 진짜 1kg 나나 조금 취했어. 와우. 이 노래 존나 좋아요. 이 노래 좋지 않아요? 이 노래 별로예요? 이 노래 별로예요? 진짜 다시 들어도 밤유소에 나왔던 BJ들의 노래가 떠오르는 장면. 아니야. 와, 개시발 죽 같다. 아니야. 아니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리 쉣. 아니야. 제가 이거 왜 부금 안 나오니? 부금이 안 나오네. 100개. I want to stay. I want to stay. 예. 셀프로 해드렸어요. 이제 다음부터 나올 거예요. 예. 아, 제가 잘 나오네요, 이제. 왜 이리 신이 나셨어요? 저요? 바이크 타고 왔거든요. 사실 오늘 또 발리를 갔다 왔어요. 한 5시, 4시에 야, 넌 노래 출발해서 잘하는구나. 4시부터 10시까지 예, MOD에 탔답니다. 왜 나락 쳐요?
왜요? 왜 갑자기 또 응? 방송 왜 안 했냐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했지. 너 고라니 소리 내려고 그러냐? 예. 오늘 저기 그 삽교라고 갔다 왔어요. 삽교. 삽교 갔다 왔고요. 예. 한 220kg 정도 쌌어요 오늘. 예. 근데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코아?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존나 멋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 바이크 방송도 안 해줄 거면 방송에서 바이크 얘기도 꺼내지 마. 유방돼지려나. 화물차에 예, 오른쪽 사이드 박스를 처박는 바람에 화물차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제 사이드 박스 오른쪽 박스가 개 빠그라졌고요. 그거랑 오른쪽 안개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 박스 안개등 박스에다가 데카라는 비용까지 해서 한 100만원 좀 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안 다친 게 어디예요? 바이크도 안 다쳤고 저도 안 다쳤어요. 모피 수명 줄어들었다. 예, 바이크도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예, 큰 일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좋나 신났네.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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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아 뭐 이런 거 하지 방송하기 싫어. 이거 뭐 저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노래가 너무 철진한 곡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저는 임재현 노래 좋더라고요. 조금 취했어. 저 그 노래 좋아합니다. 예. 그래 수리비 벌어야지 요가무지개 해줄게. 형님 큰일이 아니라서 다행이 아닙니다. 다행이 아닙니다. 예. 아마 두피 염색해서 그럴걸요? 오늘도 울 거예요? 네? 제가 언제 울었나요? 제가 언제 울었어요? 저는 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시지? 네. 저는 운 적 없는데요? 자자자 오열했잖아 고라니요. 예?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없는 얘기 하세요? 예? 왜 자꾸 없는 얘기 하십니까? 어제 공방 잘 보셨어요? 그럼 저 다시 보기로 남겨놨어요. 다음 주 여행 방송 갈 거냐? 다음 주가 아니라요. 저기 그 윤찬홍 선생님 얼마인지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뭐 광고 단가를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돈을 그냥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같이 합의점을 봐야지. 저는 생방송으로 먹방 진행 시 이만큼 받고요. 유튜브 영상 제작 후 업로드는 이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예? 이러는데 엄청 싼 줄 아셨나 보다. 저도 많이 그렇게 막 세게 부른 거 아닌데. 예. 그죠. 예전에 비하면은. 그죠. 예전에 비하면 되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불렀는데. 성지더머니 지원자 몇 명이냐? 보고해라 유방연아. 성지더머니 지금 몇 명 모였죠? 10명이요. 10명 모였대요. 다음 주면은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주말에 하도록 할게요. 성지더머니. 저번에 정신병원 가면 밥 조금 나온다 했을 때 우참했다. 예스 오어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럼 성지더머니 네 다음 주 일요일 날 4월 3일 예 밤 11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1등 상금은 100만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랩 잘하시는 분들 예 우리 코빡이 래퍼분들 경연을 할 거예요.
비트도 무료 비트로다가 싹 다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고 괜찮은 비트 있으면은 초이스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선전이 끝나고 나면은 다섯 명을 뽑을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랩. 예. 그래서 다섯 명을 구한 다음에 이 다섯 명이서 예 본선은 어떤 식으로 하냐. 다섯 명이서 저를 디스하는 디스랩을 해주시면 돼요. 예, 저를 디스하는 디스랩을 야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비트에 상금 지원받는데 형이 하는 건 뭐? 예, 그렇게 해서 100만원, 1등에게 100만원을 드리는 이 승지더머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대 가수 있나요? 초대 가수가 누가 있어요? 예, 초대 가수 같은 거 없어요? 예,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디스라는 순도 멋지게 해줄게. 네네네. 예선으로 디스를 보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멍청해서 그런 거죠. 예,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답장으로 제대로 안내해 주세요. 시벌 생겨나 굿즈 귀찮아도 해주면 안 되냐? 너무 갖고 싶어 해. 주어. 뭐 굿즈? 아니 뭐 저로 만들 굿즈 그거 무슨 뭐 진짜 싫어하는 사람 죽었으면 하는 사람한테 준대매. 내 굿즈 만들면은 그게 무슨 개 족 같은 소리예요. 얼토당토 않는. 예? 그거 에바죠. 초대 가수 덜란궁알처럼 생긴 형님 부르자. 안경 잡을 수 있는 코드 피규어 만들자. 최초 살 날리는 굿즈. 그냥 먹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할 때 비타이 단가 자체는 제가 말하기 불편하고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윤찬홍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냥 보내주시는 거면은 네 뭐 광고 없이 그냥 먹을게요. 다만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쓰고 그러면은 안 되겠지요. 네 한국 모양 본뜬 모나홀 굿즈로 만들자니까 닥쳐. 무슨 그렇게 에? 자극적인 소리 하세요. 에? 코형 손톱만 누가 구해봐. 머리카락은 내가 구할게. 아 두통 존나 심하다. 나 타이레놀 좀 갖다줘. 네 타이레놀 좀 갖다주세요. 부활 주세요. 그래서 오늘 미스테리 하나요? 미스테리 마려워. 미스테리해. 코트야 초르섬 드르워라 시바세크키야 코트야 초르섬 드르워라 시바세크 수위 창출 카트 바알기. 에? 아 벌써 이렇게 3월달이 다 가네요 여러분들. 진짜 시간 빠르다. 네, 머리 아픈 거 보면 빠르다. 누가 저주 조지게 하는 듯. 좋아 오늘 주말인데 맛있는 거 드셨나요? 오늘은 뭐. 이 너 어제 병원 안 갔다 왔지? 비응신 놈 새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병원 안 갔어요. 오늘이죠 오늘. 머리 아플 때 쥐약 처먹으면 직방이다. 그래서 섹스 파워 바지. 코트야 3월 안에 합방 어떻게 됐니? 일할 때 좀 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시간 잘 때웁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3월에 합방한 다음에 왜 안 하냐 뒤질래? 빨리 철부랑 해라. 그게 여러분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저도 사실 합방하고 싶은데 이제 BJ들이랑 합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보시면 그만이겠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예 4월 달 돼서 예 좀 상쇄시켜서 하는 걸로 예 할 거예요. 4월 달로 조금 예 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누가 해줘 너랑? 너랑 아무도 안 해줘. 신입력 캠들만 모르던가. 아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쉬워서 바이크는 조질나게 잘 타네. 네
자, 아무튼 자 타비제이 언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합방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또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라운지 BJ 소개드립니다. 형부도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요. 리액션 풍선 쏘세요 그러면. 네. 형 요즘 피곤하고 잠자도 피곤하다며? 그거 우루사 100ml 먹으면 괜찮아져? 비타민 B도 같이 먹어봐 유방. 아, 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예? 저 귀 안 죽었는데요? 긴급 공지 서기 2066년 드디어 합방합니다. 예예예. 예, 예. 기분 줘 윤태훈 기쁘게 좀 해줘 기분 좋게 말이야. 오늘은 성지합 창단하는 날입니다. 성지합 창단하고 나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즐겁게 오늘 또 6시까지 또 야무지게 또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6시까지 방송하고 그리고 6시에 저희 집에 이 그 예 저희 집에서 저 강원도로 예 또 출발할 거예요. 네. 강원도 갔다 올 거예요. 당일치기로. 미친놈이죠? 네. 밤새고 갔다 올 거예요. 너 또라이야? 왜요? 방송에 지장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방송에 지장만 안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디만 가면 나라 위기인데 이번엔 뭐 준비했어? 기대되네. 이번에는 저기 원주로 갈 거예요. 강원도 원주로 가서 저번에 강원도 투어 때 못 갔던 곳. 방송에 지장만 주지 마.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더블 검색어 추천 좀. 에? 잊지 마라 3월 23일 사태. 방송에 지장 가기만 해봐 고라니 바로 소환한다. 좋은 거 드시고 다니세요. 건강이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 먹었어요. 또 저 울고 싶어? 6시에 방송이어서 계속한다는 거야? 생각 좀 해볼게요. 그건 답답들어서 무리만 하지 마라. 그건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이게 우리한테도 좋은 게 맞아? 시골에 일해놓고 또 피곤하다 징징대면서 방송 시간 단축. 저는 언제 피곤하다고 징징댄 적이 없는데 어쩌지? 우리 보라해몽님, 우리 보라해몽님, 족가는 소리 하세요. 시발 내가 언제 피곤한 척했죠? 예?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예. 억까지 마세요. 24시간 노방종 두 과자. 타지마 죽어. 병재가 파는 부분이니. 눈살에 도끼 오른 거 봐라. 진짜 지기고 싶다. 와 마늘코 빠개 버리고 싶니? 아 사대기 좌올라 갈겨 버리고 싶다. 진짜 한방 주고 싶다 태훈아. 못 때리지. 랄랄랄랄랄랄 못 때리지. 너 또 5시에 몇 시에 출발 드립치면서 한 시간만 일찍 끝낼 거잖아 한두 번이야?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게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몸은 피곤해 비지실 것 같다는데요. 네?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예. 와 혀봐 미친색이 백태 역대급인데 북극 곰 색깔이네. 아니야. 10월 다음에 머리하러 오면 이마 한대 갈긴다 진짜. 인형 용품 땡기는 실력이 나날이 발전한다. 이맛에 돈 번다. 마 태훈아 니 암 잡힐래? 꼬마야 안 되겠다 니 암 잡으러 가야겠다. 네 호철이다 감 이뤘나?
가볍게 무시해줄게. 박스 받아왔나? 예. 잘했다. 달아났어? 아니요. 가지고 왔지? 예, 잠겨있어서 못 달았어요. 달면은 균형 어긋나지 않나요? 맞지. 네. 나 6시에 출발할 땐 텃박스 하나만 달고 갈 거야. 예. 근데 거기에 그 셀카봉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안 들어가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솔직히 모르겠어. 방송, 그니까, 그거를. 나 강원도 갔다 오는 거를 방송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원도 원주 갈 거예요. 선돌, 별마로 천문대, 600마지기, 대관령, 방송 지장 없이 가는 건 좋은데 다녀와서 방송에서 철바퀴 이야기 무용담 풀듯이 하는 거 역겹긴 해. 어쩌죠? 그런 적이 없는데. 형 대구는 안 와? 왜 주작하세요? 예? 왜 개소리 하세요? 우리 후레님. 아뮤소 방송 때처럼 머리 스타일은 집에 못 하는 거야? 영철과 멋졌는데 집에서도 해. 저. 댓글 감사합니다. 와, 대훈아 머리에 끓는 물 부어주네. 사랑인 척 그만하세요. 기부린의 고투련 비읍 비읍 비읍. 너 입이 좀 주네.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칼춤님. 아, 여기 딱 고정시키고 싶네. 안경 벗어, 안경 벗으라고 뒤지게 열받노. 아이고, 우리 농노 형님 감사합니다. 농노 형님 뭐라고요? 농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음식점에서 쥐약 넣어줘. 스시 좋아하시나요? 가는 거면 방송하고, 스시 좋아하지요. 저 정말 스시 좋아하지요. 예. 음식이요? 예? 저 스시 좋아합니다. 우리 농노 형님 게이야. 예. 신청곡 어디다가 하나요? 무슨 신청곡이요? 무슨 신청곡이요? 형님 일요일 휴방인가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휴방 아닌데요? 네. 그냥 밤새고 그냥 내가 갔다 오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시와 스시녀 둘 다 좋아합니다. 키읔 키읔. 미뽀삐 유리막 부수러 간다. 네? 노래 신청곡 전해. 강원도 못 가게 바퀴에 앞 좀 꽂아놔야지. 아, 몰라요. 방송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저도. 예. 오늘 그 방송 키기 전에 제가 이제 한 220km 갔다 왔는데 삽교호로 갔는데 이제 그 단톡에 아, 같이 가는 우리 콧박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일요일 날 강원도 나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그래. 형이랑 같이 가자. 아, 진짜 형이? 그래, 그럼 형이 방송 6시에 종료하니까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따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어요. 예, 남자 둘이서 갈 거예요. 그 새끼가 누구냐고? 왜요? 만 원 충전했다. 9번 남았다. 10원어마. 예? 그 새끼가 누구냐니요? 왜 욕하세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걔는. 걘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돼지 새끼 배를 좀 보세요. 가리는 게 있는데 배가 저 따위로 기행종이 되겠어요? 네가 밤새고 와서 방송을 한다고? 하지 마라. 밤가 너 또라이야? 6시부터 출발해서 강원도 왔다 갔다 2시간 2시간씩 잡으면 4시간이고
거기서 한 3시간 있으면 7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그냥 딱 잠 자고 7시간 뒤에 방송 딱 때리면 되지. 넌 진짜 응? 죽어서 간을 상간다. 그게 왜요? 아니 밤새고 내가 내 취미생활 즐기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강원도 털밭피들한테도 밥 주러 가자. 아 근데 거기 진짜 지려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네 군데가. 실제로 뵙긴 했는데 가리는 게 없으실 것 같긴 했습니다. 키읔 키읔. 농노 형님. 시발 표정 약이 빠싸구르네. 시벌 머리 민다 시벌 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응? 어. 우리 한 명이 부시기는 부담되긴 하는데 100명 200명 모여서 부시면 개꿀 아니냐? 저기 그 윤찬홍 선생님 장어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서 또 뭐 해먹고 하기가 그러니까 가게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가갖고 먹방을 할게요 그냥. 이제 근데 저 홍보를 좀 원하시고 그러면은 저희끼리 좀 단가를 좀 맞춰가지고 예 제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계속 메일 보내시고 이게 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예?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 시간 적당히 끌고 좀 해라 라고 하시는데 생각하자. 싫어요 12시 안에 할 거예요. 네 봉지에 오늘은 바이크 타서 피곤해요. 이지랄 떨면 내 알로 뽀삐 부스러 간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장어 200만원 어찌 왜 괜히 시비예요 저한테 오늘? 아니 왜 저한테 시비 거세요 오늘? 장어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겠냐? 아니 내가 나 피곤하다고 방송 안 하고 그런 날이 없어요. 다 했잖아요. 저 장어 예? 덮밥 오차즈케도 잘 만들어요 키읔키읔. 덮밥 오차즈케요? 오차즈케. 아 우리 또 농노 형님 음식 한번 먹으러 갈게요. 마개지마 제발 시발 약이 졸라 오르네. 왜요? 장어 집사장님 왜 굳이 고무들라고 하세요? 도라이예요? 근데 고매는 아직 못 구했냐? 고매 우리 못 구했니? 진짜 아니, 두 명 정도 구했다고 합니다. 두 명 구했대요. 예. 아 이 새끼 목소리 벌벌 떨면서 복귀 방송 하던 거 다시 보고 싶네. 지금 고매가 총 네 명입니다. 네 명. 쟤는 왕돼지예요. 없긴 해. 이 새끼 울부짖은 날도 일단 하긴 했잖아. 형 진짜 진지하게 뽀삐 부수면 얼마 물어줘야 해? 인수하셔야죠. 와 사... 오늘따라 존나게 얄밉네. 키우키우키우쿠. 인수하셔야죠. 장어 너 또라이야? 알타리 무말토 뒤진다. 이분한테 광고를 부탁한다고요? 왜요? 미 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똥. 복귀를 진짜 30명 정도 모아서 가서 부수자. 수리값도 뿜빠이. 하기만 하세요. 전부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은. 이 씹새끼 오늘 왜 이렇게 잔뜩 부풀어 오르니.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고. 아 씨발 왜 나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웃으면서 방송하는데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이 진짜 웃으면서 그냥. 합의금도 뿜빠이 할 거야. 야, 미친 새끼들 아냐? 진짜 계속 건드네. 계속 도발하네. 그 짱은 밀키트라고 그냥 보내. 여자 생겼네. 시발 뽑기 부수는 거 저는 일단 30만 원 냅니다. 나온 당할령이 11시에 시작한다더니 뒤지게 안 하네. 11시부터 12시까지 예열 시간이에요. 뽑기 축복단 모집합니다. 연락 주세요. 오늘 스파이더맨 본 구현아 안녕. 덤벼? 저 시볼로마 일단 복귀 부수는 거에 100 정도는 낼 수 있어.
부수기만 해봐. 시비가 아니라 예열 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 형 가는 거 말고는 키우. 여러분의 소통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오늘 왜 제 입을 덮고처럼 모으는 거예요? 전복 타코에 참치 칸 앞에 양고기 프렌치백으로 코스 요리 디자인 끝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말씀하세요. 일단 동네에 족복 소년들 데리고 갈게. 농노 형님 음식 먹으러 가자 하루.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 나쁜 짓 하러 간다? 한 번 더 빠개면 하이바 쓰고 뽀삐 바따 들고 빠개러 간다. 빠개봐. 롯데캐슬 출입도 못할걸? 귀여워 죽겠네. 롯데캐슬 경비 아저씨들만 몇 명인데? 웃을 필요 있나? 와봐 씨발 놈들아. 뒤질 줄 알아? 친새끼들인가? 날시간이야 꽃도. 둘이 한 명이 코트님 대기. 나올 것 같은데요 키우. 자꾸 오토바이 부순다 오토바이 부순다 지랄하지 마. 또또 이제 슬슬 나올라 그러네. 역시 타고난 인성 어디 안 가네. 시발욕풍 오지게 척 깔아서 좀 가볍게 무시할게요. 우리 보라에몽님. 아 이쪽 이쪽 귀가 롯데캐슬 주민이야. 응 해봐. 응 우리 매장에 롯데캐슬 사는 손님 많아. 부수면 그만이야. 하지마. 이 새끼 진짜 오토바이 부숴버리면 방송 키고 또 울어버리겠지. 길다가 뽑기 만나면 짱돌 그냥 던져야지. 보험사가 괜히인 줄 아나. 응 딸배 위장해서 바로 들어가 줄게. 근데 우리가 못 보실 것 같지. 키웃키웃 넌 아직 인방너들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뒷감당은 뭐 자기들이 하는 거겠지 뭐. 키웃키웃키웃키웃 족법 소년 알바 구해서 빠개면 그만이야. 삼박스에 쥐두부 넣고 도망가야 돼. 삼박스. 그러니까 진심적으로 부시지 말고 도망가네 미친 새끼. 턱에 쟁쥐가 있네. 응 뒷감당도 꿈빠이 할 거야. 뽑히면 냅둘 테니까 성지역 창단 시작해라. 여유 중년아 12시 안에 할 거예요. 잼민이 사촌 조카한테 5만원 주고 부탁해야지. 응 부셔버리고 살자 하면 그만이야. 아 우리 다로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로 통 큰 팬가입 나이다. 형분의 지역 브랜드 추천 좀. 중국 여행 가서 연변거지를 데려와서 뽑기 가루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라 퍼스트 클래스 태워 보내면 돼.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번에 사랑의 연습이 있다면 하이라이트 찍었던 거 틀어보자. 너가 뽀삐 아방구야? 예. 제 뽀삐 이쁘죠? 이렇게 두 개 뿌려서 젓가락으로 써야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또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 응? 안장에 집하고 도망가야? 내 뽀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처음에 뽑았을 당시에 제 뽀삐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우리 뽀삐야. 사랑해요. 우리 뽀삐 사랑해요. 지명수배 사진이다. 바로 부수자. 뽀삐 성형전. 예? 그리고 랄프야 그거 보여줘. 데카라고 딱 그 저기 우리 썸네일 그거 보내줘. 놀이터 애들 사탕으로 아니 바탕 화면으로 뽀삐 앞에서 조용히 손에 크레파스 쥐어줘야겠다.
뽀삐 아빠 귀에 케이블 타이 조언 나 담아 들어간다. 고생했어. 형식으로 욕한 것만 해줘. 아 우리 뽀삐 옷 갈아입은 모습 좀 보세요. 존나게 이쁘다 뽀삐야 뽀삐야 따랑해 뽀삐야. 우리 데카란 뽀삐 너무 이뻐. 야무지게 박아줄게. 아 족간지야 정말로다가. 진짜 개족같이 생겼네. 아닌데 아닌데 개 이쁜데. 신우 욕한 것만 하라고. 18 신우가 뭔데? 이쁜데 너랑은 안 어울린다. 불쌍한 뽀삐. 주인 잘 만났으면 분내 맡으며 잘 달릴 텐데 돼지 주인 만나서 방구만 쳐만. 여자는 저런 장르 못하여. 뽀삐 노란 부분에다가 정이랑 3번 심상정 써두고 튄다. 수고해라. 해봐. 솔직히 데칼 개구림 인정하냐 태훈아? 무슨 급식도 아니고 검로가 뭐냐 검로가. 남들은 다 이쁘다고 하는데. 10만 원씩만 모자 개박살 내자. 10월 뽀삐의 에어페인팅 갈기러 간다. 존나 쑥스럽네. 우리도 이세기 샤워방송 존나 역겨운데 보는 것처럼 얘도 급이급팬인건가? 뽀삐 마후라의 검샷 가능? 검시 니 뽀삐 이쁘긴 한데 앞대가 검시하시래. 우리 마냥 뛰어나온 게 검시함 근데 키읔 혜민 BMW 마크만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가 봐. 성차별인가요? 너가 줬대나 내가 줬대나 진우 볼까? 요가네. 진우를 몰라? 형님은 초대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안 해? 쌈배 안에 피 들어가겠습니다. 뽀삐 받침다리 골프채로 와사바리 까고 도망가야지. 도망가야디? 뽀삐 마후라의 그린파이 드리핑가는? 자 씻고 갈게요. 합의금 별풍으로 줘도 되냐? 한방 들어가더라도 이색이 기분이라도 조져야겠다. 진짜 청나간다. 못 오죠? 형님 몸 조심하십시오. 호롱눈 걸려서 죽을 맛입니다. 합방 언제 하냐 시골방면아. 오늘은 임재현의 조금 취했어란 노래로 성지합 찬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박강우가 백띠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뽀삐 주유구의 XM스터가는? 많이 흐르긴 했는가? 300명밖에 킥 안 당하네. 뽀삐는 목줄을 채워야 진짜 뽀삐지. 바퀴 사이사이마다 자물쇠 걸어놓는다. 뽀또는 3대 중에 갈겨야 제맛. 뽀또 우리 카페맨이 또 100개. 너네 카페 잘 갔냐? 커스? 거기 좋지? 아이스 블랑 핍니다.
씻고 풀게요. 산 밑이라 개 춥습니다. 맞아, 거기 좀 추워. 보도 커여우니까 한 번 더 해. 뻗. 개집에 마냥 맨손. 따. 자. 시간 늦게 하는 이유 출근 사이 나락 두 번 더 가서 시청자 안참. 가볍게 무시할게요. 와, 너무 못생겼어. 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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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앞으로 뭐또 그렇게 해줘. 형 제발 부탁. 형 오늘따라 더 동그라니 브라알같이 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수 가려놓고 할 건데요. 코트야, 객관적으로 네 얼굴 10점 만점 몇 점이라 생각해? 7.8. 정확하게 7.8. 응, 만명 못 찍어. 왜냐면 살 때문에 지금 너프 당했죠? 예. 응?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자신에게 후한 호. 이걸 또 보여줘야 하나? 응? 이걸 또 보여줘야만 많이 줘도 인정을 하려나? 아, 그만 보여주고 싶네. 가득하구만. 응? 오디션 영상 보면 완전 베트남 사람이던데 살들이. 7.8cm 아니고? 야추 크기 말고. 예? 그만 보여드릴게요. 하두리 움짤 보니까 댐프시롤 갈기고 싶던데 뭔 살 때문에 너프냐? 아니, 살 때문에 너프 당한 거죠. 동아리 그 자체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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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살 때문에 너프 당한 겁니다. 지공간 다로 오른쪽 왜곡됐잖아. 원본인데 어떡하지? 포샵 개사기 사진이 본인인 줄 아는 전형적인 개찐따 좀 못쓰기 키우 키우. 원본인데 어떡하지? 뭐 말씀드릴 최고 양복 빌렸냐? 아니요. 저 사진 인생 최대 업적이야 형. 아니요.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송도 하네. 원본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너 오늘 좀 여유롭다. 너 이거야? 진정한 마기군의 포션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부터가 스러운 건 매한가지 내 개돼지색이. 트위치에서 NFT 게이트 터짐? 이거 뭐야? 시작합니까? 코인 게이트 비슷한 거야. 코인 게이트 같은 게 터진 거야? 이 새끼는 랄프 없이 혼자 셀카 찍어야 돼. 내가 늙어서 포샵 처리 못하거든. 마기꾼도 아님 그냥 마비운지님.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비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미러전이라니요. 예. 확실히 예전엔 눈으로 보고 있어도 못 믿기는 기괴한 몸이었는데 요즘은 개뚱땡보로 보이는 게 빠진 것 같음.
네, 저 지금 112kg예요. 1kg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아니신가요? 왜 1kg가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쯤은 많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저도 지겹고 여러분들도 지겹고 이거 뭐 다이어트 얘기는 안 하는 게 예,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별풍 벌써 다 썼노 마약 같을령. 이형똥 한번 싼 걸로 다이어트 한 척하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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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점마 왜 저러지? 레오게이 왜 저러지 점마? 너도 드디어 흑화라는 걸 하는 것이냐? 코인데이트 상대로서 조언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엔 네가 꺼냈다 못 지키고 런에서 껄 끌어온 건 너였잖아. 뭘요? 복염을 부탁해님. 죽고 싶어서 오늘 자꾸 도발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복염을 부탁해님. 요즘 자주 오시던데 숙청말이 오세요? 아, 민주주의 맛 좀 보고 싶으시구나. 계속 해보세요. 사랑해 형 오늘 좋은 나 얄미워서 그랬다. 네. 민주주의 맛 좀 보고 싶나 보나. 보고 싶나 보다. 이분이 진정한 코인 게이트 시조이며 청구자인데. 우리 보라에몽님이랑 복염을 부탁해 이 두 분 민주주의 맛 좀 보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네. 코티아 트위치 NFT 게이트 보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빠개지 말랬는데 안 되겠다. 오피 마후라 블로우 작간다 시인발.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봤는디 네가 알라 외쳐서 그동안 닉변한 거잖아 시 불해야. 아 그랬어요? 난 형이 코인 사기 쳤어도 좋아 걱정. 아 슬슬 거의 뭐 콜럼버스시네. 선을 넘네. 개척자. 아! 아, 우리 코인 전문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베이시는 진짜 출퇴근 정말 성실하게 한다. 너 그렇게 하루 종일 배달해갖고 하루에 얼마씩 버냐? 딸베이시나 너 요즘 거의 그 진짜 퇴근 시간이랑 출근 시간 진짜 정확하게 딱 찍는데 너 얼마 벌어 지금? 어? 너 대행이야 아니면은 뭐 뭐야? 대행업체 들어간 거니 아니면은? 빙비도알레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얼마 버니 너? 건우야 윤기야 사랑한다. 미안해 형만 보면 벌렁벌렁거려. 디시인사이드 그 배달 갤러리 가면은 거기 이제 그 배달 하시는 분들 다 모여 있는데 어 시마이 얼마 찍었어 오늘? 버떡 잼주인 버떡. 일반 대행이요? 대충 시급으로 따지면 2.53 정도요. 몇 시간 하는데? 몇 시간 아니 몇 시간? 왜 궁금한데 미친 새끼야. 궁금해서 요즘 배달일 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14시간이요 천시. 야 14시간 하면은 가만 있어봐. 와 너 돈 엄청 버는구나. 자기야 좀 시작하자고. 12시다 또라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너 30분 찍는단 얘기네. 개야무지다. 걸레후는 시급 100인데 부럽지? 아니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인천 청라에다가 배달대행 그 사무실을 차려야겠다. 배달대행 사무실 차려서 우리 그 타지마주고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 싹 다 들어와라. 형 밑으로. 형 밑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내가 똥콜 빼줄게. 내가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티맥스 가지고 똥콜 빼줄 테니까 우리 배달하자 얘들아. 배달하자 얘들아. 응? 내가 똥콜 야무지게 빼줄게. 달백이 히트는 거야. 철바퀴 쪽으로 머리 비상한 거 봐라. 아니 제가 나중에 진짜 배달 그 배달대행 그 서비스 업체를 차려야겠네요. 다녀온 셰프들보다 배달이 훨씬 잘 번데. 그러니까 요즘 막 회사 관두고 막 배달일을 시작한 사람도 존나 많대.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똥콜 빼주고 내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구만. 사무실 딱 가가지고 몇 시에요? 12시 2분이네? 12시 5분에